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액수는 3조 7,337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인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힘 교육위는 단체 성명을 통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잔치라며 이번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여지까지 또 여러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미진했던 것도 있거든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구성을 못했다는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편성해가지고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의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조 7,207억 원에 달하는 기금. 기금은 특수목적 예산으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데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 사용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기금을 편성한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축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금 조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은 교부금을 대학교에 지원하는 정부 개편안을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지식은 단지 입시나 취업 혹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만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일, 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며 교육청의 재편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안을 시작으로 혁신학교와 교부금 문제 등 진보교육감을 향한 국민의힘 견제는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